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이제 환율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 주식 큰형인 삼성전자의 속구침 덕분일까요? 네. 전거래일, 전전거래일 이틀 동안 와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하락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끝모르게 내려가던 지수도 이제는 하락이 제동이 걸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이 수급이 변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모양새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지만 K-반도체 종목들 힘없는 건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주도업종이 조금은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역시 아직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던 로봇과 자율주행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내각에서도 친마리화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시점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까 말까 네, 갈등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참잡한 것 같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그것도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현재와 미래 전망까지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랭키쇼에서 종목진단 받아가시죠. 네,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요. 채팅창도 열려있으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다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앵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성님 하이요. 따상님, 안녕하세요. 아, 리가켐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리가켐바이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신고가 권역이 그렇죠.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 알테우젠과 리가켐바이오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씩 주춤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신 것 같고 병옥님과 수리님도 인사 주셨네요. 네, 그리고 렛츠 꽃꽃님께서는 오호 텐션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네,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 감기를 앓고 네, 있는 상황인데 거의 다 나아가긴 합니다만 이제 시작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나아가고 네, 거의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떡해요, 감기 걸려서. 제가 옮긴 건 아니겠죠? 옮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조금 더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요. 화이팅! 네, 바랍니다. 네. 얄밉죠? 예, 엄청. 아, 제가 컨셉이 좀 이렇게 되네요, 점점. 자, 강성님, 언제쯤 2차전지 가는 걸까요? 아, 2차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걱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또 힘을 강하게 받는 날이 네, 한 번쯤 나와주길 바라고요. 부산부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징어 닭고 핫스파이시 님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PNT 종목 보이고요. 네. 한컴 보이고 알테오젠. 역시 그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정말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끝까지 계속 갔던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도 이제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 종목 진단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네, 알테오젠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지금 13만 5천 원이시라는 어? 거예요? 부조사토르님이 잘못 기입하신 거 아닌가요? 알테오젠 13만 원대요? 저 가격에서 걱정할 게 있나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배가 벌써 아플 것 같은데요. 아마 사토리님이 오타를 내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아니라면 종목을 다른 걸 지금 붙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살님께서는 네, 이쯤이면 걱정하실 만하죠. 40만 9,500원. 높은 가격입니다. 네. 그래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자, 리얼님은 2차 전지와 로봇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귀수님 와주셨고요. 부산부산님 2차 전지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돼서 이거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네, 이 정도까지 걱정이 커지셨군요. 그리고 고조사토로님 네, 정정해주셨습니다. 그렇죠? 45,000원. 아니 사토로님 잠깐만, 이 가격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체크해놨고요. 서당깨님 와주셨고 우상향님도 빌리어드 킹님도 첼리님과 바다님까지도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간단히 좀 인사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우리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간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하찮은 주제 뭘까요?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어요? 아니, 너무 하찮죠? 예. 화장실을 뭐 기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여행 가다 보면 느끼는 네. 게 한국이 진짜 좋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그런 곳이 많죠?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 그러니까 위생 시스템이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화장실의 날이라고 하면 저 화장실 다녀왔어요? 뭐 자랑하는 날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요. 의외로 이게 UN에서 정한 날입니다. 아주 공식적인 날이고 이름을 좀 친숙한 의미에서 화장실로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는요 전 세계 위생 시스템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 화장실의 날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세계 위생의 날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순위를 갖고 왔는지 오늘의 랭킹 바로 이겁니다. 가장 불편하고 불결했던 화장실. 네.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네. 했던 결과입니다. 지난해 화장실 문화시민연대가 조사를 했던 결과거든요. 시민들께 직접 설문을 했대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불편하고 좀 불결했던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설문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아마 여러분 공감되는 기억들이 하나씩 있을 법하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스 터미널 있습니다. 근데 터미널은 버스 안에는 화장실이 없는 버스가 많지만 터미널은 그렇죠.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화장실이? 아마 서울의 고속버스 네. 터미널 이런 데만 이용해 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방의 버스 터미널 쪽 가잖아요. 낙후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기차역보다 네. 버스 터미널들이 보통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 뭐 저는 충청도 출신이고 지방에 많이 여행을 좀 다녀왔지만 버스터미널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터미널 저도 저거는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이 좀 불편하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불편하죠. 상가 건물 화장실 하면 네. 정말 아픈 기억이지만 아픈 기억? 예전에 예. 화장실에서 남녀 공중 화장실 살인사건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 이후로 남녀 공중 화장실은 좀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일본인 관광객이었나요?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서울에 관광을 와보니까 네. 다른 거 다 만족스럽다. 그런데 화장실이 의외로 별로 없고 어떤 가게를 이용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더라 이런 관광객들의 그 불만을 토로한 그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또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만 해도 인프라는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뭐 가게를 이용하다 보면 뭐 먹을 곳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술집이라든지 그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아직도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네. 거기다가 지하철도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지하철은 깨끗한데 정말 깨끗하고요. 아닌 곳은 정말 아닌 곳도 꽤 많아요. 저는 갑자기 배탈난 적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이 좀 안 좋거든요.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많이 다녀봤나요? 스포츠 경기장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네. 제 기억은 전 상가 건물 제외하고는 다 좀 깨끗했던 그래요? 기억이라서 저는 스포츠 경기를 네. 보러 가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저건 잘 모르겠고요. 공원은 사실 공원도 잘 안 되고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공원은 휴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공원 관리 안 돼 있는 곳들 진짜 네. 많거든요. 정말 그 급해서 들어갔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자, 너바라님, 서울은 깨끗한 편이다 하셨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 영토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호행 오늘 네. 잘못하셨어요. 왜요? 랭킹쇼 질문이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인데 잠깐만요. 이걸 생각 못했네요. 저는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자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네. 했는데 옵스. 자 그러면요. 잠깐 뒤로 하고 종목지다 먼저 네. 다녀올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드실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지다 먼저 들어가 볼 텐데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혹시 네. 오늘 화장실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불편했던 기억 이 중에 있으십니까? 자, 시청자님들한테 혼 많이 나야 되겠네. 점심시간이라면서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해주세요. 이거 시골에는요. 네. 저 뭐 서울은 말고 시골 같은 데 보면
그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술 먹고 막 저 오바이트 해놓고 그런 것들이 막 있어서 저희 점심시간인데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일단 상가 건물로 투표해 주시는 걸로 일단 알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더운 나기 전에 빨리 종목 진단 넘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또 사절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온 바로 그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가보겠습니다. 고조 사토루님의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매수 가격이요. 43만 5천 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아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알테오젠 올 한 해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좋았었는데 그중에 거의 가장 끝까지 신고가 권역에서 머물렀던 종목 시총 1위 알테오젠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립니다. 이제 약간 주춤하라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대놓고 크게 밀리거든요. 어제 빠진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지네요. 게다가 61일 평선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저기까지 터치하고 무너진다면 그렇죠? 그때는 참 오랫동안 못 보던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의 이 흔들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비싸시네요. 43만 5천 원이시면 뭐 어떤 분이 좋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뭐 시가총액 1위 종목 이렇게 올라간 종목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몰매 맞죠? 몰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뭐 이런 건 실제로 투자를 하셔갖고 수익이 나도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도 시청자님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면 뭐 6만 원대 정도 있었네요. 작년하고 올해 초 뭐 이때도 7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4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도 엄청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면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 43만 5천 원 정도시면 이 손절가를 22평선을 손절가로 이렇게 저 잡고 들어가셨으면 지금 아마 벌써 저 손절 일단 감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쭉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손 쓸 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2평선 있는 자리가 39만 8천 원이었으니까 뭐 한 10% 안 되는 정도의 손실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22평선 근처까지 밀려버린 상황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보다 22평선보다 62평선 있는 가격이 훨씬 더 가깝죠. 62평선이 35만 7천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6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평선 자체가 굉장히 정배열돼서 이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뚝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상 최고가를 간 종목은 조정 받았다가도 되돌림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이걸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약바이오 쪽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 잡음들도 조금 나오고 있죠. 뭐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에 대해서 뭐 별로 그 회의론자죠. 자, 뭐 그런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쪽에 보시게 되면 안 좋습니다. 미국 쪽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다들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 동력이 된 부분들이 금리를 많이 낮출 것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금리를 많이 낮출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국채금리를 낮췄는데도 금리는 국채 저
거래되는 가격을 보게 되면 금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약간 좀 미지수고 제 생각엔 뭐 0.25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금리로 인한 기대감들은 약간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괴로우신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쫓아가신 거, 그게 페인이니까 다음부터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좀 차근차근하게, 차분하게 대놓고 잡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되돌아 나오는 그런 구간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43만원까지는 글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이게 좀 옆으로 그냥 바로 V자로 나온다라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V자가 아니라 뭐 여기서 옆으로 좀 이렇게 빠졌다가 옆으로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그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뭐 40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추가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 기다려 보셨다가 V자로 내일부터라도 V자로 반등이 나오면 일단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며칠 정도 옆으로 왔다 갔다 뭐 이런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온다라면 40만 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0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살펴드렸습니다. 갑자기 이 큰 종목의 주가가 크게 밀리다 보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많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매수하신 가격도 굉장히 높았는데 말이죠. 네. 일단은 이렇게 급락할 때 지금 당장 팔아치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보유를 일단 해보시고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매도를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펴 보는 동안에 신테카 바이오 코코아님께서 올려주셨고 김민경님께서는 카카오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아, 바이오 종목들 좀 너무 많이 고생 그래요.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그 급등 종목들 위주로 진단 신청이 많이 왔는데 네. 오늘은 또 내려가는 종목들 신청이 맞아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토버님. 높은 자리서 잡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급등하는 것만 잡았어요. 이제 안 그러니까 12시 모아갑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수익 본 사람 다 매도하면 눈물 한 방울. 그렇습니다. 아, 참 그래요. 우리가 심리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렇죠? 그래 우량주로 갈 거야. 나는 안전한 투자를 할 거야. 하다가 맨날 제자리예요. 아, 다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맨날 제자리에다가 네. 누가 갑자기 옆에서 이런 말 하죠. 너 이거 안 했어? 나 이거 두 배 먹었어.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네. 주식 얘기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종목은 그대로인데 어디 상한가 같아 상한가 자꾸. 상한가 같대. 그러다가 급등 한번 가봐. 하고 물리고 나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아, 다 네. 똑같군요. 네. 미카엘님 바로 맞아요 얘기 나오죠? 네. 자, 코끼리님 창 얘기 잘못했네. 오늘 밖은 추운데 해는 왜 이렇게 좋지요? 커피 마시기 너무 좋은 날씨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커피 맛이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뭐 마시고 먹고 해야 되는데 주제를 제가 하필... 자, 서다끼님 그러게 주식할 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겁니다. 그 주식할 때 진짜 제일 안 좋은 게 남이 수익 본 것만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장에서도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맨날 나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맨날 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늘 그냥 처음에 타시는 것도 아니고 상한가를 한 세 번, 네 번 갈 때쯤 그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런 안 돼, 심리거든요. 안 돼요. 그 부러움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정말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네. 코끼리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연서리님께서 그럼 저는 맨날 지는 거네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시 승리의 길로 가시면 되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이 길이 더 남아있으니까 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자, 돌곤님 오셨군요. 가장 불편했다고 하시는 유럽의 공중화장실. 유럽이 악명 높더라고요. 네. 자, 없어요, 일단.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종목도 고민 많으신 섹터입니다. 아, 2차 전지 장비 섹터 하나 보고 예. 갈게요. 지담함님의 종목이고요. P&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에 15%. 오,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중간에 본전 오면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전은 이제 코앞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매수가 자체가 많이 높진 않으세요. 지금 이 정도 매수가면 왜 걱정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P&T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최근에 4만 원을 이탈을 한번 나왔다 보니까 본전 심리에서 좀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이쪽 섹터 안 보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나 생각도 드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얼마 높지 않은데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PNT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2차전지 많이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자, 뭐 2차전지 쪽 상담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자, 이거 지금 조금 상당히 피곤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2차전지 주주님들 중에 일부 주주님들이 좀 많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뭐 IRA 법안하고 뭐 이런 것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좌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뭐 감옥을 간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일부 저 2차 전지 주주님들 때문에 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뭐 2차 전지 일부 주주님들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이제는 저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거의 뭐 지금 악재들 나올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V자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V자로 돌아 나온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과거에 계속 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반등 좀 나올 때 그때도 이거 작년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워낙 마진 많이 빠진 데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뷰입니다. 2차 전지 쪽이 작년처럼 우리 대부분 기대하시는 게 작년에 워낙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움직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섹터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PNT 같은 경우는 저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실적 부분들은 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자, 뭐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좀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정도 수준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저 4만 원 바닥 찍은 자리가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하고 닿아 있죠. 자, 이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자리는 상당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PNT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2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62평선 아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2평선도 좀 꺾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걸 다 뚫고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한 49,000원, 49,3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49,300원이라는 가격이 딱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22평선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또 더 떨어질 거고 모레가 되면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히 오늘 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위쪽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 4만 8천 원 정도 근처 어디쯤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보유하셨다가 4만 8천 원 정도 끝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뭐 크진 않지만요. 조금은 익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만 8천 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T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정도 매수가면 분명히 부러워하실 주주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채팅창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 종목 지금 매수가 너무 좋은데 부럽다.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 P&T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평단가가 4만 7천원이셨는데 4만 8천원까지만 들고 가보자. 그러니까 손실 없이 나오자라는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을 한번 또 가볼까요? 아니 좀 놀랄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누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수원 삼성전기에서 불이 났는 줄 알고 놀랐는데 옆에 전자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항상 불 조심하세요. 와, 이 그쪽 공장에서 불 난 거면 네.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거 뉴스에 나올 만한 소식 아닌가 싶긴 한데 아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불 난 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불 난 거 본 적은 없어요. 전 어릴 때 외갓집 갔다가 옆집이 아주 혼란한 다 타서 난리가 났던 적도 본 적이 있고 집 근처에 가스 충전소가 그게 터져가지고 옆 동네에서까지 소방서 모두 다 왔던 뉴스도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화재 크게 나면 정말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누리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인지 아무쪼록 별일 없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쯤에서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이거 오늘 약간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땡탈락입니다. 바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세계 화장실의 날, 위생의 날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화장실 관련된 설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좀 불결하게 느꼈던 경험입니다. 어떤 화장실인가요? 5위입니다. 지하철입니다. 네, 5%. 사실 지하철은 순위가 5위보다 좀 더 낮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하철이 아마 이게 의외로 좋았던 경험 중에도 순위가 지하철이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요새. 그만큼 지하철 역사마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이거 좀 아니다 싶은 화장실이 있고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위가 지하철이라는 사실. 아마 지하철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사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렇게 슬쩍 지나갈게요. 네.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5위까지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쏙 가져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란 해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에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대지수는 여전히 혼조 양상으로 엇갈리고 있는 지수 방향성이고요.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0.71%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상승세를 오늘장까지 좀 달려나갔었는데요.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7,500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1.4%까지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오후장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 압박에 따라서 지난 14일에 49,900원까지 떨어졌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나오게 되면서 이후에 주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만 원 선을 앞두고 오늘 장중 고점 57,500원 기록하고 나서 밀리면서 56,3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증권가의 의견을 좀 보시면 경쟁력 약화 우려로 주가가 부진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이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의 주가는 오늘장 2.7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솔루션 공동 개발한다는 이슈가 오늘장까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닛의 주가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 기관 쪽, 외국계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주가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HLB 오늘 조정 나오고 있죠. 전 거래일에 이 종목이 25%까지 상승했었던 코스닥의 대형주인데요. 오늘은 다시 9% 가까이까지 하락하면서 91,100원 선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병원 등 현장 실사 결과
보완할 사안이 없다 판정을 받게 되면서 어제 주가 강세를 동반해서 기록했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받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0.93%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100원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이 약간 깨기도 했습니다. 17만 원 선. 그랬다가 현재는 그 위에서 낙폭을 약간 줄여놓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오늘 긴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4% 플러스, 장중에는 23%까지 급등을 했고요. 어제장에도 오후장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2기 집권 하에서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겠다는 전망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당선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사업 역시도 또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하는 기대감, 그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 어제 오늘 강세 띄고 있습니다. BHI 같은 원전 에너지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3.7%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상승하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BHI에 대해서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석탄 발전소용 보일러, 그리고 HRSG라는 열회수 증기 발생기, 또 원자력 쪽에 이런 보조기기,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HRSG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지난주에 나왔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1221억 원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대형 K원전 수주 시에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SMR 대형 원전 수주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주가는 오늘장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상향하는 5일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최근 조정을 약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또 신인 그룹의 1집 앨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에서 20%대 증가한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신인 보이그룹 미니 1집, 이 보이그룹 이름을 주변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신인인 것 같습니다. 넥스지라는 보이그룹의 미니 1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신인의 데뷔, 그리고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와 내년도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실적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글로벌 코어 팬덤 확장세가 주목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로보티즈가 뒤를 이어서 16% 강세를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MIT와 손잡고 신체 지능을 고도화한 로봇 기술 피지컬 AI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떤 그 국제공동 R&D 과제 공모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MIT와 로보티즈가 정부 지원 100억 원 규모가 나오는 피지컬 AI 개발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서 SOS랩이 올라와 있는데요. 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이런 라이다 기업,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로봇주, 유진 로봇이 9%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나가면서 오늘장의 돌파, 1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뷰노가 7%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뷰노의 그 두뇌 관련해서 뷰노메드 딥브레인 그 FDA 승인 이후에 두 번째 미국 FDA 승인이라고 하고요. 뷰노 쪽에서 앞으로 이런 FDA 허가를 받은 AI 진단 솔루션이 늘어나게 될지, 관련한 매출과 실적 어떻게 잡힐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단독 기사니까 또 주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SY 스틸텍이 0.6%의 하락을 띄고 있는데요. 우상향하는 기조는 이어나가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AP위성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큐림 로봇이 6% 오름세, 알테오젠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8%까지 하락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수급선까지
조정은 아니고요. 21선을 강력하게 하향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12월 FOMC에 대한 여러 좀 의견들과 우려가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차익실현 매물 눈에 띄고 있고요. G2파워가 4%, 원전 관련주, 네이버의 저가 매수 이어집니다. 1% 오르면서 192,900원,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인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마리화나 쪽에 개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맥게이트 전 하원의장, 마리화나 정책의 가장 친화적인 공화당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원래 민주당 쪽에서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무소속에서 공화당 지지 쪽으로 바뀐 이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도 역시 마리화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나오고 있는 테마 가운데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이 세 가지 다들 꼽으실 텐데요. 이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최근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로 맞아요. 진짜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이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우선순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셋 섹터 다 좋아 보이는데 우선순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 꼭 진짜 한 50년 전에 받았던 질문 기억나네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요. 자, 지금 셋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저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입니다. 저 일단 매매하기에는 지금 자율주행 쪽이 좀 좋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많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묵직한 종목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좀 강하게 움직이면 상한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면 뭐 이 자율주행 쪽 그런데 지금은 세 섹터 다 그냥 쫓아갈 건 아닙니다. 쫓아갈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죠. 이거 뭐 쫓아다니지 마시고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되는 쪽들도 지금 조정 잘 받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오늘 이렇게 확 튀어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쉬지 않고 그냥 확 튀어 올라와서 그냥 뭐 그쪽에서 왔다 갔다 등락막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방산주들 쪽으로는 조정 잘 받았잖아요. 차라리 방산주 쪽으로 좀 지금 당장 노리신다라면 방산주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봅니다. 뭐 트레이딩하기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종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저런 쪽도 항공우주 쪽 요쪽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쪽은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뭐 그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면 좀 큰 종목 위주로요.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는 워낙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적자 나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 위주로는 그냥 트레이딩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봇 섹터는 지금 이것도 오늘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에 저 수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이럴 때 그때 우리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비중 작으신 분은 30%까지 채워서 그냥 들고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12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12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그것도 뭐 단기간에 꽤 좀 올라온 모습이죠. 12만 원대 후반 정도 됐었는데 자 이런 쪽들도 당장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는 구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섹터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치킨집 같은 데 가보면 닭 많이 튀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빙도 로봇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 같은 데서는 얼음 많이 깎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배 용접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와 있는 우리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로봇 섹터들 중에 대표주들 쪽으로는 좀 이렇게 들고 매수해서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셋 중에 굳이 한 개 골라라 그러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로봇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세 섹터보다도 먼저 조정받고 있는 방산 섹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로봇을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힌트도 같이 던져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슈팅스타님 와주셨군요. 이야, 끼리님 보인다. 울만요. 코끼리님과 이야기해 주시네요. 오, 졸고님이 억대 트레이딩이라는 건가요? 어,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요? 자, 그리고 보고싱님 보셨는데요. 아, 지난 주말에 아주 화끈한 경기가 열렸었죠. UFC를 주식 없나요? 아, 제가 UFC 또 광팬 아니겠습니까? 네. UFC 아주 아무도 모를 때부터 저는 봤어요. 2003년 정도였죠. 제가 그때부터 종합격투기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좋아합니다. 이번에 존 존스와 미오치치의 경기, 아, 챔프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란뷰님, 저도 맨손으로 싸울 때부터 봤어요, 창호. 아, 그래요? 정말 예전에 무식했거든요. 맨손으로 싸웠어요? UFC 초창기에는 그 박치기도 됐고요. 그 낭심 가격과 물기만 안 되고 다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경기가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스포츠화가 된 거죠. 그래요. 저는 스포츠를 진짜 하나도 안 보는데 딱 그냥 격투기만 봅니다. 그래요. 헬스하고. 그렇죠.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까요? 한 종목 더 봅니까? 아, 한 종목 네.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두리안님의 네.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두리안님의 종목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매수 가격 21,6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 잘 올라오다가 네. 오늘 왠지 분기점인가?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불안불안하네요. 그쵸? 살짝. 단기간에 바짝 올라왔고 네. 여기서 팔까? 딱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아,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요즘에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종목들 반등이 좀 잘 나와줬는데, 아, 이쪽에 뭐 클라우드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팔까요? 자, 이래서 매수하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글과 컴퓨터 지난주 수요일 그 거인의 시선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전주에 수요일 거인의 시선 또 보십시오. 그 전주에도 이날이에요.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그때가 뭐 18,000원대 후반, 19,000원 초반 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매수한 거는 어느 정도 일단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기다려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날 쫓아가셨어요. 이날 쫓아가셨는데 저 거인의 시선 잘 보시면 이런 가격에서 그냥 좋아요 매수하세요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2주 연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2주 연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솔트룩스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주식을 쌀 때 사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손실은 아니라 수익권이지만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2,000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다라면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는 안 되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길게 보시는지 단기간에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내년 이후로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들고 가신다라면 뭐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내년 이후까지 보신다라면 충분히 3번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야, 이거 나는 중간에 좀 사서 이거 또 밀리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절반 정도라도 일단 팔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향후에 1월 달에 또 CES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저 여러 가지로 좋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는 클라우드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됐는데 내년 이후로는 AI 쪽 매출도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뭐 단기간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절반 정도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튄다라면 그거는 좀 더 들고 가시면 될 거고 만약에 빠지면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시겠죠. 단기 관점이라면 절반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 관점이다라면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것 같으니까 최소한 3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로는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3만 원 이상까지 보유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또 랭킹 쇼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랭킹.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고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죠? 네. 한 시간이라 이제 2시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 이제 좀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왜? 화장실을 왜 기념해?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름을 좀 친숙하게 만들었을 뿐 유엔이 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생 시스템이 아직도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 시스템을 더 발달시키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화장실의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의 경험담을 한번 꺼내보자고요. 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불결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화장실이 불편하셨습니까? 어떤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느끼셨습니까? 4위입니다. 4위는요? 스포츠 경기장이 4위였습니다. 네. 저는 근데 농구 경기랑 축구 경기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되게 깨끗하던데. 그래요? 단 한 가지 불편했다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구를 포함할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아마도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에는 불결보다는 불편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아무리 관리가 잘 되는 화장실일지라도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쌓이고 맞아요, 이러면 맞아. 그렇죠. 뭐 당연히 청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스포츠 경기장이 실제 설문조사 결과 4위에 등극이 됐던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세 가지 남아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상가 건물, 공원까지 남았습니다. 되게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버스터미널과 네. 공원, 상가 건물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는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시 꺼내기 싫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되게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네, 정말 끔찍했거든요. 예. 알죠? 네. 상황이 사람이 정말 급할 때는 아시잖아요. 배에 좀 탈이 나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정말 불결한 곳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래 여기 가야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불결한 것도 눈에 안 보이던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타이밍이 또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자, 이런 기억들을 한번 꺼내봤고요. 갑자기 힘드네요. 자, 두 번째 전문가 보시고 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슈팅스타님. 근데 왜 화장실이 오늘 주제임? 하셨는데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UN이 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화장실이에요. 심플하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주제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제가 주제에 의문을 가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코코아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고요. 와, 오늘 급등하던데. 오늘 정말 강합니다. 6,800원 수익 중이시네요. 네.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오늘 급등하는 게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맞아요. 정도네요. 4,000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강한 슈팅 나오면서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된 종목인데
빠져나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보면은 바로 이제 조금만 가면 매물대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딱 이 구간이 욕심나거든요. 맞아요, 또 맞아요. 고생 그렇게 했다가 나는 매수가만 오면 무조건 팔 그러니까, 거야. 이러다가 근데 안 돼요. 이게 이러다가 안 더 올라갈까 봐. 그렇죠.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안 눌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고민입니다, 진짜.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강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은 신테카 바이오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살짝 아쉬운 점이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부분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이 시장의 강세 종목들을 볼 때 트럼프하고 머스크 트레이딩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AI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 머스크의 수혜 쪽으로 또 AI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의료용 AI 쪽이 특히나 이 미국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용 AI 쪽은 지금 현재 시장의 시류에 어느 정도는 또 걸맞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모멘텀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ABS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에서 같이 뭐 이 루닛이라든지 혹은 뭐 딥노이드 이러한 종목군들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보면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물량을 좀 밀어 넣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아쉬운 점이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수가가 조금 낮다라고 했으면은 여유롭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요 신테카 바이오 주가를 길게 보게 되면 이제 슬슬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데 윗꼬리를 그리는 지점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이 단계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급등은 긍정적이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소화해줘야 될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매물벽이 두텁기 때문에 일단 AI 쪽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주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의료용 AI 쪽이 특히나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더 두고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7,4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매물벽 구간에 도달을 할 시기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의료용 AI 쪽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차 목표가 약 7,400원 정도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는 약 한 8,000원 한 후반대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원이라는 목표가가 딱 들어옵니다. 하지만 매물대 구간이 좀 바로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평단가 부근에서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점 빠른 대응하시면서 8,000원까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가볼까요? 코코아님, 네, 진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스토리님 것도 읽어줘요. 좋아요. 아, 백스토리님께서 증권방송은 토마토가 제일이야! 하셨습니다. 이거 이미 지금 대기하고 있었죠? 예, 이렇게. 나보다 빨리 나갔잖아, 지금. 이렇게. 제일 읽기도 전에. 자, 그리고 네. 윤지혜코 이 웃음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깨르르르. 까르르르 이렇게 안 웃어요. 텍스트가 그냥 왠지 음성으로 들리는 이 착각. 저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포님도 그렇고 꾸리님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살짝 허허허 이렇게 웃는 스타일이고 저는 흐흐흐 네. 이렇게 웃는 스타일. 까르르르 웃어요. 까르르르. 네, 휴니드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백스토린 네. 외 요청이고요. 슈팅스타님은 자율주행입니다. 프론티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중을 좀 줄이셨대요. 자, 그리고 사늘 굿디님, 어린 여자가 웃는 목소리이시네요. 깨르르.
어디서 이상한 연기를 배워와가지고 어제부터 참 적응 안 되네요. 아, 근데 이제 네. 웃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게요. 그래요. 시장이 살짝 불안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진짜 마음껏 좀 밝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싶은데 네. 아, 코스피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저희가 여기서 계속 또 밝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게끔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볼게요. 아, 유튜브 강성님의 종목으로 오. 가볼 텐데요. 2차전지입니다. 전고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보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 89,100원이고요. 10%입니다. 매수 가격 뭐 그럼 지금 현재가 근처입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어제 종가 매수요.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도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담지 않고 10%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 아시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순식간에 두 배를 올려버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 14만원대 찍고 나더니 벌써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온 거 아니야? 이런 판단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요. 문제는 바닥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전과 같은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비중 더 늘릴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저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지켜주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IRA 폐지에 대한 악재가 나왔고 그러면서 크게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시장에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2차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 건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저가를 이탈하고 또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3일 연속으로 저가를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가 확실하게 잡혔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서 IRA 폐지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트럼프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해서 2차전지 쪽으로는 뭐 IRA 아예 폐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뭐 타협을 해서 축소 쪽으로 갈 것이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섣불리 수급을 밀어넣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연속적으로 저가도 이탈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미리 섣부르게 바닥을 예측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가를 계속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가까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열려있는 구간이 한 7만원 초중반대까지는 열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리 접근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시려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바닥권을 좀 잡아주면서 횡보세를 그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IRA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면 어찌됐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RA에 대한 우려감만 없을 때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최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또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IRA에 대한 우려감만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반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IRA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섣부르게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하면 또 물려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시고 오늘 저가가 지금 86,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실하게 뭐 저가가 잡히고 횡보세가 잡힐 때 그때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정리 후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재매수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약 한 1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박스권 그리고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신고가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벽도 조금은 두터워 보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향후에 재매수 노리시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1만 원, 3차 목표가 13만 원 안내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게 2차 전지니까 IRA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입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조금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하고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윗방향으로 뻗어간다면 10만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11만원, 그리고 더 추세가 좋다면 13만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아, 지금 코끼리님께서 알페오젠이랑 펩트론 무섭게 내려가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갈 때 또 이렇게 무섭네요. 해피아이님께서는 오늘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로봇 섹터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코스닥에 대한 아쉬움. 아, 코스피는 그나마 상승권에서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코스닥은 아주 시원하게 못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또 파란불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거 다시 하락모드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그렇죠. 드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진단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랭킹 하나 좀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화장실의 날 특집, 화장실에 대한 경험입니다. 가장 불편하고 불결했던 화장실의 추억? 기억이 뭔가요? 어딥니까? 라는 설문을 지난해 화장실 문화시민연대에서 했었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1, 2, 3위가 진짜가 아닐까 싶은데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버스터미널입니다. 12%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깨끗하죠. 곳이고요. 지방에 내려가면 버스터미널이 좀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도시로 가봤을 때도 네. 생각보다 버스터미널이 생각보다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 드는 곳이 꽤 있거든요. 자, 3위로 버스터미널이 랭크가 됐고요. 자, 1, 2위 이제 후보는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과 상가 건물인데요. 과연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던 가장 불편하고 불결했던 화장실 이용 경험 1위는 과연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곧 란행의 시간이니 기대를 이렇게 코끼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란 앵커님의 깨르르르 이렇게 웃으시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깨르르르르 목소리와 함께 관심 종목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네,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용서해 주시면 제가 또 해드려야죠. 까르르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간격으로 검색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1% 하락을 띠면서 5만 6천 원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 플러스, BHI가 11%까지 상승을 띠면서 원전주의 오름세가 동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톤의 주가는 23%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톤 오늘장에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재료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NH농협은행의 CBDC 대응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BDC 실증 사업에 전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건데요. 아톤은 핀테크 보안 기업입니다. CBDC 관련주로 오늘장에 우리 시장 안에서 모멘텀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치켜들면서 강세를 띠고 있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20%까지 상승, 셀바스 AI는 전 거래일에 오름세를 11%까지 뛰었다가 오늘장에 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상한가 들어갔었군요. 들어갔다가 풀린 겁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AI 의료 음성인식 공급 이슈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재료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의료 AI 쪽의 움직임 양호하게 펼쳐지면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아래꼬리 달면서 7%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38만 원선 부근까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검색이 되고 있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좀 검색되면서 오늘 조선주의 움직임은 별달리 나타날 게 없지만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인데요. 10% 넘게까지 상승을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과 우주의 동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협동 로봇용 모터, 구동 모듈 이런 것들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돈 버는 로봇 업체 이렇게 증권사의 분석이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에 공급을 하고 시험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로봇과 우주에 동시 수혜되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루닌세 주가는 3%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오성 첨단 소재 바닥권에서 큰 폭의 상승. 2,915원 8월에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가 올랐는데 헤르스 떨어지면서 쭉 하락했죠. 1,336원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다가 다시 한번 이번 트럼프 2기 정권의 모멘텀을 봤습니다. 우리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허나 관련주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맥게이트라는 전 하원 의장 이 인물이 법무부의 장관이 되게 되면서 일단 후보자 지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되면서 마리화나 정책에서 가장 친화적인 공화당원이라는 점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리화나에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돗물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불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참고로 미국장에서 치과 관련주가 간밤에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도 이번 정권에 대한 관련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장에서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Y스틸텍 소폭의 하락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7%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사 분석에서는 배당 재개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대왕고래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유틸리티 쪽의 강세 가능성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휴런티어가 윗골을 길게 달면서 2% 플러스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핑거, JYP엔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가운데서 원전과 유틸리티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전과 유틸리티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원전과 유틸리티가 이 불기둥을 더 뿜어낼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전, 유틸리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당선 이전에 공약으로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BHI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원전과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쪽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선별만 조금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BH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전 쪽,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쪽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 이제 다 같이 관심을 받고 있기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결론적으로는 또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선별을 잘 하지 않으면은 수익을 보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세를 나와주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HI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G2파워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크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딱히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 SNT 에너지라든지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제일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 같이 관심을 받기보다는 미국에서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튼에 또 이제 미국 이튼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그 받기보다는 미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와 머스크 쪽은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좀 띌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잘 해 나가야 결론적으로는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꾸준하게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당분간은 이 트럼프 트레이딩 섹터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원전도 그렇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켜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인상적인 게 한 가지가 네. 있거든요. 코끼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전 종목이 들어가는 있는데 원전은 아니래요. 그리고 뭔지 봤더니 대원전선. 아하. 대원전선이 아니라 대원전선. 그래요. 아하. 종목 이름에 원전이 있기는 한데 원전이 아니긴 하네요. 네. 정말 그래요. 해석이 참 어려운 코끼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애드리브를 던져주시다니 대단한데요. 끼리님이랑 저랑 네. 뭔가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까르르 이런 거. 넘겨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이 네.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의 종목이고요.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강하던데요. 계속 강한데. 요새는 이 종목 진단이 생각보다 안 올라왔었거든요. 강해서 그런지. 근데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64,000원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10%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한참 올라올 때는 이 종목 진단이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도 한참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트럼프 트레이딩 섹터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전 신고가 부근을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사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워낙에 이제 또 우리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수출에 좀 많이 의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 뭐 그리고 이제 또 높아지는 환율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나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혹은 수혜를 보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너도 나도 현대로템 좋은 건 알고 있거든요. 너도 나도 우리 시장에 모두 다 방산 쪽은 지금 좋은 거 알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약간의 기술적인 매매가 조금 가미가 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가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을 좀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주권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적 성장을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K2 전차 수주권이 나오면서 또 이 주가 상승 그리고 또 성장 그리고 또 수주권 성장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K2 전차 추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이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로템은 1차 폭파는 68,000원으로 두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또 이제 하늘의 영역이니까 점차적으로 분할 매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신고가를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전과 같은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고점 구간에서 못 들어주면은 그대로 조정 그리고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산승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68,000원 구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일단 1차 목표가 68,000원 구간 노려보시면서 대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잘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뚫어줘야 되는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68,000원 구간을 못 뚫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저가에서 잡으시는 전략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박우지아님이십니까? 백스토리님 앞에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백어그이야. 백스트로님 이거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앞에 영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끄 에끄 하셨길래 이끄 에끄 뭔지 알아요 이거? 몰라요. 택견에서 하는 그 추임새 같은 거예요. 발차기만 할 때마다 이끄 에크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택견이 또 발차기 되게 또 제가 또 좋아하는데 네. 안쪽에서 바깥으로 후려차는 발차기가 오. 예술이죠, 택견. 아, 좋아요. 근데 왜 택견 발차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죠? SNS 주원이 생각나. 아, 주원 씨가 주연했던 각시탈. 아. 택견을 하죠, 참.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바구기야, 빼곡이야, 꽃기비님.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백스토리님의 답변을 기다려보면서 종목 진단을 아마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어드 킹님께서 네. 종목 진단 안 해주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아, 일부러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다른 종목들 네.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그 심사숙고해서 골라주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 아쉽게도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종목 가볼 텐데요. 해피아이님의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보도록 하죠. 아. 자, 오늘 화제가 되는 종목이죠. 29,000원에 10% 담고 계시는데요. 아, 이거 매수가가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와도 그동안 내려왔던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와, 이거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래 기다려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이 매수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오늘 하루에 움직이면 너무나 좋습니다만 매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급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오히려 덜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잘 갈 걸 예상하고 비중을 더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은 완전하게 머스크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완전하게 뭐 좋아진다, 뭐 혹은 뭐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또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머스크가 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우주항공, 그다음에 뭐 AI 로봇 쪽이니까 그러면은 뭐 그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발현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번 주에 우크라 재건주들이 막 날뛰다가 이번 주는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다른 쪽에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로봇주들로 지금 수급이 좀 넘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상승 나왔던 뭐 유진 로봇이나 로보로봇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들이 머스크 트레이딩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흐름을 타기는 탔지만 뭔가 한 차례 정도 사이클이 돌고 나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딱 윗골이 그리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 딱 바로 앞에 매물 구간 막혀서 지금 윗골이 그렸구나
라는 부분 바로 파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길게 봤더니 이 부분에 매물대가 너무 두터운데 라는 부분을 바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매물 구간이 두텁지만 않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를 그린 구간으로부터 너무나도 이 구간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 다 뚫어내려면은 로봇주들이 지금부터 완전하게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 차례 정도는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 차례 정도는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까지 바로 가기에는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대응이 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22,0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한 24,000원 정도 구간, 그리고 25,000원, 또 27,000원 이런 식으로 매물벽이 좀 많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정도는 더 반등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차 벽이 22,000원, 2차 벽이 24,000원 정도 되고 아마 이 정도 구간도 뚫어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정도 구간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좀 감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차례 정도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 매물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리스크가 살짝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고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1차 22,000원, 2차 24,000원 구간 잡고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2,000원 구간에서 24,000원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 이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해야 되는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구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할지 요거를 선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보티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김혁일 전문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 백스토리님의 앞에 이야기가 그 빠꾸기어라고 이게 올바른 표준어는 아닌데 네. 그래요. 그 후진기어라는 뜻이라는데 마침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장이 왜 밀리는 겁니까 이거?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저점을 이탈하면서 전장 대비 1% 넘게 네.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까지만 멈췄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멈추고 다시 마감 기준으로는 코스피도 상승으로 돌리고 낙폭 코스닥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하기를 그러게요. 바라겠습니다. 더 이렇게 또 내려가면 안 되죠. 아무쪼록 더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렉키쇼에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주제 간단히 좀 공개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가장 불편하고 불결했던 화장실은 과연 어딜까요? 1위 공개해 주시죠. 공원이냐? 상가 건물 역시. 우와, 공원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상가 건물과 공원이 아주 좀 불편했던 그리고 네. 불결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점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레키쇼까지 레키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함께 이 시간 웃으면서 또 울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야 할 텐데 제발요. 좀 기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